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번거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보험 청구를 포기해본 경험이 있다면 모두 주목! 앞으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집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기존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청구 절차 때문에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무려 3천억 원 내외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소비자가 요청 시 병원, 약국,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 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 및 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을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 그리고 운영 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약 1년 후부터 시행하되,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프렌즈 김서연이었습니다.